이번에는 이나무를 가지고 하겠습니다. 이나무 수가 좀 낮네요. 현재 상태에서도 2m가 막 될까 말까 할 정도 숨치게 하면은 전지전지 하면은 좀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. 근경 한 15, 6 정도 나오겠네요. 선골 넣게 되네요. 조금 하향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나무가 작아서 요거나 여기 불태나 일지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. 전지 조금 했습니다. 좀 해서 좀 보여드립니다. 자, 저 측지 한 중간 부분 정도 측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부분은 좀 오히려 쳐들었죠. 이것을 약간 내려줘야 돼요.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내려가면은 철사로 연철로 단계 이렇게 4초 정도 내리면 되겠습니다.
선택할게요. 아래 걸 선택하겠습니다. 이것도 요 가지와 밑에 요 가지가 겹치거든요. 아래까지를 살리겠습니다. 여기 자르고요. 손목을 이쪽도 요거와 겹쳐서 자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연초를 이용해서 땡긴 후에 다 하향시킨 후에 촬영을 합니다. 하향시킨 가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연철로 아래를 메고 하향화시켰죠? 이 부분도 다시 말했고요. 저는 제 개인적인 의향입니다만 반드시 수평 내지는 약간의 하향지는 훨씬 더 멋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땡겨서 이렇게 다 내리는 모습이죠. 거의 수평. 이것은 못했는데, 잘라버려야겠네. 그리고, 이런 부분 좀 잘랐는데요. 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희생지로도 갖고 있어도 되는데, 갖는 가지인데, 촬영을 위해 가지고 잘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잘 같이 자른 흔적이죠. 조금 파고 들어가야지 들어가 조망하게. 저도 좀쏙 들어갔죠. 제가 몇년 전인가 잘랐겠죠.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렇게 이용하는 가지도 있거든요. 짧게 자르는 것은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. 좀더 희생지를 하더라도 길게 자르든지 아니면 길게 내버려두든지. 제 생각에는 이거 자를 당시 이거보다는 한 2cm는 길게 잘라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거의 1cm는 들어갔는데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자르라고 하는 것보다 요 정도 선에서 보통 자르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자르는데. 아이가 넉넉하게 좀 길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나중에 잘라 상관없거든요. 이것 때문에 썩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좀 길게 내려두라고 하고 싶은 말 생각이 드네요. 좋습니다. 아주 제가 보기에는 참 이쁘네요. 자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